김성민 씨의 구속 이후 소문이 무성하던 김성민 마약 리스트가 일부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김성민 리스트 존재와 관련해 연예인이 연루되어 있음을 부인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창걸 씨가 추가 검거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스타뉴스에서 담아봤습니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정창걸과 피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이 평소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소문만 무성했던 김성민 마약 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김성민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마초 공급 및 흡연 사실이 밝혀진 정창걸, 그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에게 전화를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정창걸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창걸은 현재 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죄송한 마음이라며 정창걸의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정창걸과 김성민은 지난 2007년 영화 상사부일체에 함께 출연하며 이후에도 친분을 쌓아왔는데요. 두 사람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 마약의 경우 단독 범행보다는 공범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뭐 사실 작년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예인들이 돈을 걷어서 직접 나가서 이렇게 사갖고 들어온 경우 이전에는 대체적으로 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구입을 했다거나 받아가지고 투약하는 경향이 많았다라면 일반인의 개념을 이제 전혀 호기심이 이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없는 일반인들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나라지만 본인의 어떤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호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 마약이라는 거에 좀 인터넷이라든가 뭐 주변의 어떤 암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노력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예전보다는 좀 편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해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김성민 마약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데요. 아직 검찰 쪽에서는 부인하지만 김성민의 사건에 여자 모델 A양도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일어난 연예인 마약 사건 경우에도 여자 연예인이 연루된 경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지우는 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배우 윤서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것이. 김성민에 이어 정창걸과 모델 A양까지 조사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연예계 마약 리스트의 존재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연예계를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